아니 아니 미안할 건 없어. 남 죽은 거 얘기할 거는 저 없잖아. 찬 아오 남매 차이긴 가긴 도안 아오 스키 กี่อันเดียวพอแล้วสกี่ใส่หมูไหมไม่เอาหมูไม่ใส่อะไรเลยหมูก็หมูใส่อะไรก็ใส่กุ้งไม่เอาปลาหมึกไม่เอาปลาหมึกหมูก็เหมือนเดิมใส่แต่ผักอย่างเดียวอ๋อผักเยอะๆผักเยอะๆแล้วก็ไม่เอาปลาหมึกแล้วก็อร่อย어 여기 아까 잠시 쉬다 갔는데 여기가 내 단골이야. 여기가 제 단골 식당입니다. 요즘은 자주 못 왔는데 요즘 내가 잘 안 나가니까 어디도 나도 약간 히키코모리가 있어가지고 숲기 숲기라 그래서 숲기라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건데, 뭐니? 갑자기 까먹었다. 요즘 말을 많이 안 하니까 까먹었네. 그 섞는 거 뭐지? 칠리 소스 섞어서 먹는 거 있어요. 스키라 그래서 그거 하나 시켰어. 밥은 안 먹고 싶어서 스키 하나 시켰어요. 다르지만 거기서 뭐 각을 하나 달라고 해서 각을 하지 뭐. 맞아요. 저도 방송 끄면 좀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제가 원래 그러진 않아서 저도 좀 방송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제 자신이 조금 요즘 들어 나같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었거든. 나같지 않아 내가. 우울한 것도 솔직히 있어. 근데 이런 걸 방송에서 매일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안 하는 거야. 잘 안 해야 좀 내 시간이 더 많고 내가 내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 감사합니다. 770님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사람이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벌고, 방송은 점점 인기가 떨어졌고, 인기도 떨어져, 후원도 없어. 혼자 있어. 외로워. 주변에 언니들, 다들 결혼했고, 애인 있고, 바쁘고, 자주 못 보고, 나만 혼자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몰아쳐갔거든. 나 몰아쳤어 나도. 진짜 힘들었어. 지금도 쉽지는 않은데 좀 극복 과정 중이기 때문에 방송을 키면 이런 얘기를 매일 할까봐 안 하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일이 있을 때만 키는 거야. 어디 가던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 이해 좀 해줘. 근데 내가 진짜 좀 요즘 엄청나게 막 행복하고 그러진 않아. 생각이 좀 많아서 좋은 얘기만 할 거야. 힘든 얘기 많이 하고 싶지 않아. 쓸데기 없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좋은 거. 나 이번에 또 파타야 가니까 너무 기분 좋아.
타워에 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재밌어요. 스노클링 하는 거 재밌어요. 이번에 요트 투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트 투어인데 나 인생샷이 많어. 아니 뭐 좋은 요트 투어 타면 되는 거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저예요. 제가 이거 카카오톡에 올려놓겠죠. 앞에 있는 거 말고 뒤에 있는 게 저예요. 청바지 입은 거. 잘 안 보이죠? 제가 이거 올려놓을 거예요. 저기 올려놓을 건데 이거 저예요. 뒤에 있는 거. 사진 너무 잘 나와요. 이것도 저예요. 이번에 파타야 갔다 와서. 근데 뭐 나는 모르겠네요. 덕분자. 짜자자. 여러분 이거 습기입니다. 습기가 뭐냐? 안에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야채 위주로 있고요. 이건 칠리 소스야. 맞아, 당면 같은. 맞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추천 즐겨찾기 업이 추천이에요. 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진아 용기나게 여러분 팬가입 그리고 빅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짠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같이 가요. 이번에는 형부들 대절하고 가요. 형부도 가고 저 동생도 오고. 나는 동생하고 같이 가요. 태국 가고파님, 우리 시청자 중에 빅권이 있어. 이거 술 먹고 회장할 때 너무 좋아요. 술 먹고 회장할 때 정말 좋아요.
저는 숫기 팍 양기어예요. 숫기인데 야채만 많이 넣은 숫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안 넣고 뭐도 안 넣고 뭐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어요. 저는 그냥 숫기 팍 양기어. 그냥 숫기에 아주 그냥 야채만 이빨 넣으라고. 이민 간 건 아니고 살고 있어요. 산 지는 이제 7년 차입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7년 차에 사는 건데 이민하고 싶진 않아요. 이 나라 여권 받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 여권 받으면 후져요. 한국 여권이 최고예요. 부대기님 어서오세요. 여권은 한국계 최고야. 모터를 세울 거 받아. 이민금을 세울 거 받아야 되나. 그냥 거주하는 거예요. 일도 했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죠. 지금은 좀 사바이사바이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나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아점. 아점이지, 아점. 아니, 저 살 그대로인데요? 저 잘 먹어요? 먹는 거 좋아해요? 간만에 와서 그래요. 자주 보면 똑같아요. 달마니 감사합니다. 많이 먹겠습니다. 자니까 태국에서 방송을 되게 태풍 지납니다. 태국 어제 7년 차고요.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고요. 방송은 1년 지금 거의 좀 있으면 2년 다 돼가고요. 참고로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태국 로컬 식당입니다. 길거리가 보이는 길거리가 보이는 그냥 뚫려있는 식당이에요. 몇 도인지 모르겠고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 막 덥진 않고 더워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딱딱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벽도 좀 지저분하고 그래요. 안 깨끗해요. 하지만 먹고 체한 적, 여기서 먹고 한 번도 탈난 적 없어요. 먹고 탈난 적이 없어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전 물은 잘 안 먹어요. 전 물은 안 먹어요. 물은 제가 그냥 사서 먹어요. 물은 사서 먹어요. 저는 물은 잘 안 먹어요. 여기 거를. 물은 그냥 제가 물은 그냥 사서 먹어요. 사람 차이니까 그건 각자.
이거 한국에서 얼마예요? 숙기?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태국의 숙기 얼마인지. 숙기. 숙기. 맞아. 여기 말고 한국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실래요? 이건 이따가 말해줘야지. 나도 기억, 항상 가격은 기억 못해. 저렴하다는 것만 알아. 참고로 라면 사다가 끓여 먹은 것보다 이게 더 맛있고 조금 라면보단 2-300원 더 비싸지 않을까? 요즘 한국의 라면 얼마지? 여기 제가 선정한 맛집이에요. 모르겠어. 나는 야채를 여기 다 놔서 먹으니까 전 태국 야채 웬만하면 거부 안 해서 다 먹거든요. 그래서 실 잘 모르겠다. 기본 라면 3,000원? 훨씬 싸. 이게 훨씬 싸. 야채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잠실의 숙기 전문점인데 거기 샤브식 숙기네요. 이건 그냥 샤브식은 아니야. 레모네이드. 이건 기본 숙기야. 기본 숙기. 아저씨 아닌데 어린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스웩이라고 했다니까 스웩은 못 알아듣고 내가 힙합, 완전 힙합 청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숙기가 없어? 제가 대륙에 뽑아야 카페 언니 어서 와. 치과 치료 받으러 갔는데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식당 왔지.
아니 여기 직원이 혼자 지 혼자 커피 먹는 거야. 그러다가 너 혼자 커피 먹냐고 나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커피 많네. 이제 얼마인지 공개해 드릴게요. 농자 털레자 농 농 털레자 라이자 여기 시시파 오케이 자 오이 카말라이 아니 카말라이 아니 남한테 남한테 시시파 45바트 어머 우리 아롬디 언니 아롬디 언니 형부인 것 같아. 아롬디 언니가 귀가 이상해졌어. 45바트. 여기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줘. 45바트니까 한국 돈으로 후하게 쳐도죠. 한 1,500원? 1,500원? 형부 1,500원. 저 금방 먹은 거 저렴하죠? 완전 저렴하지. 잘 먹었네. 근데 이거 금방 먹은 게 통로를 가면은 제네시스님 32,000원만 통로를 가면 한 따블이 되니까 우리 저희가 제가 사는 동네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아름디님 현장에 나가 있는 아름디 리포터님 에까마이 커피빈에서 스키를 먹으면 얼마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아름디님 현장 리포터 아름디님 지금 이 우리 동네에서 먹으면 45바트의 스키가 에까마이 커피빈에서 먹으면 얼마인지 대략 말씀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디 리포터님 몰라? 나도 몰라. 저희 동네는 수쿰비 101이에요. 강남 끝머리 강남이에요. 아시아티크요? 이나세 아시아티크 가면 뭐예요? 네, 짠. 고구마 짠. 너니 탐갱마? 나우, 럭거 대화, 너니 메세 나우망, 나우니는? 꼬만 드한, 드한 씨, 드한 하, 오케이, 래요. 런. 짠. 우리 2호점 뒤집으로 옴. 우리 2호점 뒤집으로 옴. 난리 났구나. 뭔 일이 났구만. 여기 스쿰비 100일 맞아요? 다 일로 차이차이 나타.
약간 노가리풍, 노가리 같은데 이거. 저희 동네가 원체 먹을 게 많아요. 제가 다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 소화를 못 하긴 하지만 태국 사람들이, 이게 현지 사람들이 살기 참 편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주 지역이에요. 여기는 나도 십성이지. 못 들어가잖아. 이게 한국에 들어가면 인기 폭발일 텐데 이게 칼로리도 완전 낮고 되게 수분이 많아서 좋은데 한국을 갈 수가 없는 게 금방 썩어. 금방 눌러서. 이게 로즈 애플이에요. 로즈 애플. 로즈 애플. 로즈 애플인데 이거 되게 묘하게 매력 있어가지고 계속 들어가요. 로즈 애플입니다. 태국 이름으로는 촌프. 이건 파파야 알죠? 태국 이름으로는 촌프, 영어로는 로즈 애플. 어우 더워. 이제 저렇게 더워. 치과 가가지고 아가리나 털어야겠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시즌이 아니라 좀 비싸요. 러마? 더워서 나 좀 먼저 왔다. 가지고 치카를 좀 먼저 와 있어요. 지금 몇 시지? 치카 왔고요. 3시네. 아직도 2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좀 기다리다가 나 화장실도 좀 가고 볼일도 보고 해야 되니까 과일 먹고. 아무리 여기는 치과 진료할 때 여기는 저걸 못해요. 저거를 못해요. 못 찍어요. 여기는 찍을 수 없는 곳이어가지고 진료는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또 꺼야 되니까. 짜자자. 이게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달입니다. 맛없는 거 부르면 더럽게 맛없고 밍밍하고 맛있는 거 부르면 달달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한 말씀만 눌러주시고요. 추천 즐겨찾기 팬가의 뻔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알죠? 2시간 차이 나니까. 너무 난 한국 밖에 싫어, 추워서. 되게 잘 산 것 같은 게 달아요. 겁내 달아요. 레진 치료 지금 하나에 800밧 달래요. 게스키님. 게스키님. 800밧 달래, 게스키님. 하나에 800밧. 싸죠? 그래도 3만원이면. 한국보다 싼 거잖아, 3만원이면. 근데 나 옛날에 아는 사람들, 아는, 좀 친한 친분이 있어가지고, 만원에 했었거든. 그거는 뭐 38년도 옛날 얘기지, 10년 전 얘기. 10년도 더 된 이야기. 13년 전 이야기. 여기 근데 레진이라고 하지 않는데, 필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 여기서 스케일링 받았는데, 그때 얼마나 했니? 그때 3만원 냈니? 3만원 낸 것 같은데, 그때도? 3만원 낸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치과는. 여기도 치과는 가서 깎아달라 그러고 좀 그래야 돼. 아까도 내가 하나 27,000원에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네. 선생님한테 얘기, 울면서 얘기하고 180 깎을 거야. 만원이라도 깎을 거야. 아까 그거 좀 말고. 다 먹었다. 아, 약간 이거는 700원에 샀어요. 아까 이 파파야는 700원에 샀다. 700원, 20밧. 배부르다, 배부러. 오늘 치과 진료 받은다고 오면서 이야기 좀 하고 가볍게 차 한잔 마시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과 치료도 예약 시간도 길어지고 뭐 겸사겸사 공과문도 내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야기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나도 이제 좀 더워가지고 좀 물로 씻고 화장실 좀 갔다가 쇼파에서 한숨 잘라고 한숨 자면 의사가 와 있겠지? 의사 와서 진료 받고 이제 집에 가면 되니까. 제가 아까 참고로 얘기했듯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저 파타야 또 놀러 가고요.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제 동생 구파리가 또 놀러 와요. 구파리 놀러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는 거니까 그때 또 방송 틀 거고 이번 주는 또 이래저래 몇 번 더 방송 낄 것 같네요. 저는 근데 내일은 또 일하러 가요. 내일도 예약 손님이 있어서 일하러 가고요. 스케줄 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즐겨찾기 좀 해놔주세요. 제가 요즘 고정적으로 방송을 안 해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해를 못하시겠다 싶으시면 공지사항을 좀 잘 읽어보세요. 제가 좀 신경을, 제 마음의 표현을 많이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의사 선생님 오셨네. 서비카. 언니장. 네. 러건. 의사 선생님이야. 놀라는 거야. 나 그냥 기다릴 테니까. 오빠냐? 그러게. 뭔가 또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좀 게시판에 올려보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좀 보내시든가. 답장은 굳이 일일이 안 합니다. 할머니 선생님. 쉬다가 조금 방송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제 게시판 가시면 제 그냥 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여요. 제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보여요. 제 방송국 가면 보여요. 아프리카 태국인지나. 그리고 저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유튜브에 태국인 지나치면은 구독해주시면 여러분들 모르셨던 것들이라든지 제가 방송을 그래도 2년 가까이 돼 있어서 올린 거 많아요. 한 번씩 봐주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